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, 전북특별자치도가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. 당장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초광역 교통망과 핵심 산업의 협력 등 내실 있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했습니다. 김재현 기자입니다. 세계 시도가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의 실체는 경제 동맹입니다. 지방정부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충청권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대구 경북, 부산 경남 메가시티와는 다른 경제 중심의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구상입니다. 또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협력은 호남권의 경제 번영은 물론 대한민국 광역단체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반드시 호남권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협력의 분무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세계시도는 전남 고흥에서 시작해 광주와 전주를 거쳐 세종시를 바로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또 군산 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과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건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산업 간 협력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, 바이오, 모빌리티 등의 초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에 새만금과 광주, 광양을 잇는 2차 전지 협력 벨트는 물론 R&D 협력 벨트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. 또 2차 전지 산업 면에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서로 보안 관계에 있지 서로 경제 관계가 아닙니다.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면 양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세계시도는 향후 호남권 정체성 확립을 위한 5.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동학농민혁명 선양, 호남 관광문화주간 공동개최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